홍해 건너기. 애굽은 고대 과학과 기술 그리고 멋진 건축물을 다 가진 화려한 역사를 듬뿍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았다는 증거도 간직하고 있을까요? 오래전 이 큰 돌이 엘레판틴 섬의 나일강 첫 폭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나일 강물이 만족하게 넘치지 않았다. 그 결과 모든 곡식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고난을 맞아 최세왕은 한때 비슷한 재난에서 애굽을 구원해준 이모텝 왕을 기억하였다. 이모텝은 애굽 역사 여러 군데서 나오는 박식한 현인으로 보이며 그가 죽은 후 몇 세기 동안 신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모텝의 가장 큰 자신감은 그가 조조왕의 무덤을 완전히 돌로 지을 생각을 한 건축가라는 점입니다. 조각가, 제사장, 병고 치는 자로 알려진 이모텝은 고대 왕국에서 뛰어난 천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모텝은 심지어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이모텝과 요셉이 동일한 인물일까요? 우리는 카이로 남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사카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고대 애굽에서 첫 번째 피라미드가 세워진 곳입니다. 층마다 독특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층 피라미드라고 불리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벽돌 위에 부드러운 석회암을 붙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그 뒤로 제거되었습니다. 이모텝이 섬겼던 조조왕상이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상 하단 부분에 이모텝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왕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건물에서 중앙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과 애굽의 다른 장소에서 요셉이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로되 온 애굽 땅에 일곱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라. 창세기 41장 27절. 요셉 시대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올 때 이 복도를 지나야 곡식을 구입하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써서 절대 필요한 곡물을 구입하므로 돈 받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기근이 온 땅에 있으므로 요셉은 창고를 열고 애굽인들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41장 56절. 이 복도를 지나 뒤쪽으로 가면 한쪽에 깊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곳이 7년 동안 풍년 곡물을 저장했던 지하창고이며 다음 7년 흉년에 애굽인과 각 나라 사람들에게 팔았던 창고입니다. 수직형 지하 사일로 제게는 곡식을 시원하게 보존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여 요셉의 천재적 설계를 잘 보여줍니다. 곡식이 창고에서 방출될 때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긴 하향성 층계를 따라 나오게 만들어졌습니다. 곡식 사일로는 터널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층계 맨 밑바닥에 위치한 중앙 배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곡식이 방출되는 사건에 관한 기록이 그림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단층을 따라 옮겨지는 곡식 자료들이 ET 무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방편으로 요셉은 애굽의 사카라의 첫 번째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이로써 애굽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표했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주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을 것이라. 요셉 혹은 이모텝의 뒤를 따라 몇 세기 후에 애굽의 수많은 웅장한 피라미드가 건설되었습니다. 돌 한 개의 무게가 2, 3톤이나 나가는 230만 개의 돌로 된 가장 큰 피라미드는 도대체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었는지 세기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루안 와이엇은 이 수수께끼에 빛을 던져줄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런 헤라도투스의 글을 읽었습니다. 피라미드에 쓰인 돌을 들어올리려고 목재 비계를 사용했다. 들어올리는 장치를 매번 이용했다. 와이엇은 그림 문자에서 들어올리는 장치를 보았습니다. 올려야 할 돌 양옆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카라에서
세계에 들어올리는 기계로 된 그림 문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피라미드 모양 옆에 있었으며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로 사용됐던 큰 목재 지렛대가 투두왕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이런 지렛대가 움직여야 할 돌 옆에 놓여지고 일제히 작동되는 것입니다. 큰 돌이 기계에 실리고 난 다음 양쪽의 지렛대가 돌아가는 윈치에 연결된 밧줄에 의해 끌려내려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 올려지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높이에 돌을 옮기고 나서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갑니다. 수많은 올리는 기계가 사용됐을 것입니다. 와이엇은 카이로 애굽 고대 유적 단체의 수장인 나시프 하산에게 이 올리는 기계의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일본 니폰 테레비에서 찍어 후에 일본에 방영됐습니다. 이 들어올리는 기계가 피라미드 건축의 비밀을 푸는 간단한 열쇠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바로 양자가 됐을 때 애굽 엄마의 이름은 헵세수트이고 모세 이름은 샌무시였으며 앞 이마에 뱀이 왕자임을 표시합니다. 성인이 된 모세의 애굽 이름은 투세스 2세입니다. 모세의 옆모습에 히브리인 특징적인 코 모양이 잘 드러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당시 바로왕이 두려워 애굽과 그 지역에서 도망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더라. 출애굽기 2장 15절. 모세는 결혼하여 얻은 아들 이름의 이방 땅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22절. 이것은 모세가 애굽의 통치권 밖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출애굽기 3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산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인을 치신 후에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바로가 허락합니다. 로안 와이엇은 그가 연구한 결과 출애굽기의 발언은 아멘호텝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호텝이 새 생명과 능력의 상징인 옹크를 그의 몸에 받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와이엇은 아멘호텝의 장자는 투덩카문 왕이고 그가 열 번째 재앙으로 천사에 의해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은 주전 1446년 18번째 왕조에서 그 당시 함께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서 고고학 잡지에 보면 고고학자들 대부분은 애굽 탈출을 믿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해 시내 반도에 왔다고 하지만 그곳에 40년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가르고 왔다고 하지만 성경의 내용과 그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쓴 호수가 성경의 홍해는 아닐까? 수천 명의 군인이 비교적 얕은 물에 수장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시내산은 제벨 무사이며 시내반도 남쪽 산지에 위치합니다. 이 산은 4세기 로마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없이 콘스탄틴의 꿈에 근거하여 후일 헬레나가 신의 산이라고 지정한 것입니다. 그 후 6세기 때 자스티니안 황제가 이 산 기슭에 수도원을 지음으로 이 지역이 신의 산이라는 정통성을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만든 얘기를 벗어나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전통이 성경을 대신해도 되는가? 출애굽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운명대로 렘지 땅의 최고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이 지역은 북애굽의 비옥한 나일 델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곳 역시 비옥한 나일 델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나일 델타는 여기 보이는 대로
나일강 북단에 위치하며 푸른 채소가 무성하여 주위의 사막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월절 저녁 애굽의 모든 장자가 마지막 재앙으로 죽자 바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샷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 12장 37절. 유월절 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일 운하를 지나 숫곳에서 조직된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애굽 본토는 떠났으나 아직 애굽의 통제를 받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광야가 오늘날 시내 반도이며 양면이 홍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도의 북쪽 지역을 통해 밤낮으로 갔기에 바로 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해 선선함과 수분이 채워지고 밤에는 불기둥이 빛을 비춰 인도했습니다. 에덴에서 그들은 남쪽으로 향하다 홍해 광야의 산 쪽으로 나가면서 좁은 계곡을 통과하고 나자 홍해가 있어 정지한 것입니다. 이 광대하게 펼쳐진 물이 현재는 아카바만이지만 모세 당시는 홍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옆 에라스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라. 열왕기상 9장 26절. 고대 에라스는 지금 이스라엘 에일하시고 지금 아카바바는 고대 홍해 또는 얌숲입니다. 이 해안이 이스라엘 자손이 탈출구가 없이 갇힌 곳입니다. 애굽 군대는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죽음이 임박한 듯 느껴진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당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애굽을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수에즈 운하나 쓴 호수를 건넜을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바로 이 장소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큰 기적을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넓은 바닷가가 뉴웨이바 애굽이라고 불리는 아가바만입니다. 이곳에서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만을 건너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는 미디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믹돌은 요새화된 성읍이나 탑을 뜻합니다. 이 해안가 북단에는 고대 성광요새의 일부가 아직도 서 있습니다. 3층으로 된 이 구조물은 한때 수백 명의 애굽 군사를 수용했으며 이들이 해안에서 북쪽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이 지형은 산들과 바다 중간에 끼어있는 아주 협소한 땅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객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오늘날 성체는 지장 벽돌을 새롭게 발라서 아쉽게도 원래 돌 벽돌을 덮어버렸습니다. 성체 앞쪽에서 이 건물의 출입구인 석조 현관이 보입니다. 안뜰의 중앙 지점에 이 성광에 머문 애굽 군사들의 식수를 해결하는 옛 우물도 보입니다. 바깥에서 그 당시로는 아주 높았을 온전한 3층 건물이 보입니다. 홍해 건너는 것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지명 이름은 비하롯 앞에서 진을 치다로 기록된 이 비하롯은 계곡이나 구멍의 입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닷가로 오기까지 그들은 많은 계곡을 지나서 홍해 바닷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은 산과 산 사이 계곡을 굽이굽이 뚫고 다 지났다 싶었더니 다시 바닷가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를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갑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진군하지 못하도록 막은 구둠기둥 자리입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수많은 산들이 양면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힘을 써도 뚫고 가거나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산들이 바닷가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기쁨의 흥분이 밀려왔겠지만 곧 바다에 갇혀 바로우 손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공경을 알자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닷가 중간에서 멀리 피하로로 가는 통로가 보이지만 이쪽 바닷가에 남았을 놀라운 표적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길 옆에 큰 기둥이 보였는데 이것은 로안 와이엇이 1978년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 기둥은 쓰러져 바닷물가 쪽으로 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에서 500피트쯤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에 의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독특한 빨간색 화가 남은 기둥은 3000년 된 것으로 페니키아나 히브리인이 만든 것입니다. 이 기둥은 홍해의 마른 땅을 걷는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 변경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라고 성경에서도 이 기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이 기둥은 바닷가 남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과 짝을 이루는 기둥이 반대편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1984년 로안 와이엇이 발견해 사우디 당국에 보여줬습니다. 사우디 쪽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히브리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즈람, 애굽, 모세, 죽음, 물, 야훼, 솔로몬, 에돔. 이쪽 기둥에 새겨진 것들은 다 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애굽인들이 자기 뒷마당에 히브리인 축제 표시가 있는 것을 조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구글을 통해 카메라 초점을 이 바닷가에 맞춰 확대해보면 길 옆에 서 있는 이 기둥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놀랍게도 성경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둥은 홍해를 건넌 자리가 진실로 이곳이라고 증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애물로 등장했던 물도 바로 이곳입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물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님은 비록 분노와 불평을 한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나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 51장 10절 수세기 동안 이 바닷가 바로 이 점이 홍해를 건넌 자리로 이름이 나 있고 구글에서는 이곳을 뉴 에이바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옛 지도에 나온 이름은 뉴 에이바 알 무에즈 아메나입니다. 뉴 에이바는 그 약자입니다. 뉴 에이바 알무즈 아메나란 이름으로 이 장소가 정확한 곳임을 확정시켜 줍니다. 모세가 열어놓은 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손으로 물을 열어버렸던 곳입니다. 주님이 환난 때 보호자, 구원자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정확한 장소에 서 있다는 확증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한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곳에 서 있었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바닷물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증거입니다. 아카바만 해도에 보면 북쪽에 엘라바다, 남쪽에 아라고넷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의 중간을 통과했던 길입니다. 1978년 로안 와이엇이 이 지점에 있을 때 약 2만 명의 철병거, 말, 기병들, 보병들이 남겨놓았을 수도 있는 증거를 바닷물에서 조사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물이 매우 맑고 잘 보이기 때문에 잠수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찾아낸 유물들을 조사해보니
이곳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맞았습니다. 바다 밑바닥은 부드럽고 완만한 지형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물은 철병거 바퀴인데 축은 위로 향해 있고 네 개의 살 중 세 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인간이 만들었다는 증거인 90도 각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굽어보시고 그 병거 바퀴를 바뀌시니 출애굽기 14장 25절. 네 개의 살을 가진 병거 바퀴가 애굽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애굽 병거는 바퀴 중심의 축을 금속 축으로 사용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이버들이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산호 속에 숨겨진 가운데가 놀라간 금속 바퀴 축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 네 개의 살을 가진 병거 바퀴가 보입니다. 살 하나는 없어졌고 중심 축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산호가 인간이 만든 병거 일부를 나무 부분이 사라진 뒤에도 보존했던 것입니다. 여기 차륜에 걸려있는 바퀴가 또 있습니다. 여섯 개의 살이 있고 중심축이 올려져 있습니다. 루안 와이엇은 여러 번 잠수하여 많은 유물을 찾아냈습니다. 이곳이 한때 병거가 모였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둥근 병거 바퀴처럼 보입니다. 찌그러진 말 발굽을 비롯해 말의 잔해도 나옵니다. 오늘날 시나이 반도에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산호로 덮여있는 오른발 대퇴골을 비롯해 사람의 잔해도 나옵니다. 실험 결과 모두 뼈로 증명되었습니다. 다른 뼈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단면들을 보면 산호 속에 뼈가 있습니다. 여기 1978년 완 와이엇이 찍은 오래된 사진에 축 위에 병거 바퀴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이 하나 빠진 8개의 살이 바퀴가 있습니다. 살을 8개 가진 바퀴는 출애굽기 시대에 18대 왕조에서만 사용됐습니다. 건너간 자리인 여기에서 찾아낸 최고의 발견은 네 바퀴 병거에서 나온 이 금합판입니다. 성경은 특별 병거 600승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200피트 깊이에 남겨진 것입니다.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발견된 곳에 있습니다. 홍해 이쪽 편에서 병거 부품이 나왔으니 저쪽 편에서도 유물의 다른 부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뉴에이바 반대편 바닷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바다 밑층도 조사해 병거 부품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다 비베카 폰티안을 조사하면서 중심축이 올라간 둥그렇고 멋진 병거 바퀴 표본을 찾았습니다. 이것으로 병거가 반대편 뉴에이바 쪽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확증이 된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장소가 확인됐으니 누구나 의심의 여지 없이 진짜 시내산이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이 틀림이 없게 됩니다.